안녕하세요, 키클입니다. 재작년 봄에 소도기를 다시 키우게 되면서 그 전에 키우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유실수 위주로 초록이를 구입했었습니다. 그런데 유실수가 너무 크게 자라는 초록이다 보니 지금 사는 곳이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주위에서 반대가 심해가지고 대부분 초록이를 정리했었습니다. 그런데 아로니아는 그 전에 키워본 경험이 있어서 구입은 했었지만 시골에 갖다 심기에도 좀 그렇고 또 열매가 맛이 그렇게 없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나눔을 해주어도 잘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방치하듯이 두고 키웠었는데 너무 크게 자랐군요. 그래서 이 화분을 정리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키워보지도 않고 정리를 하려고 하니 조금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한 달 전쯤에 삽목을 시도했었습니다. 그랬더니 삽목한 가지들이 잎이 말라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다시 새 잎이 나오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보입니다. 다섯 개 중에 두 개는 가지가 말라 죽었고 그 중에 세 개가 작은 잎이 나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. 이 중에서 하나 정도는 뿌리가 나와 있을 것으로 보고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. 잎이 놓은 세 개 중에 두 개는 뿌리는 놓지 않고 그냥 잎만 놓은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밑부분에 뿌리가 놓여있고 울퉁울퉁한 것이 보입니다. 이거 하나를 화분에 옮겨 심어 주려고 합니다. 뿌리가 놓여있고 울퉁불퉁하지만 아직 뿌리가 없기 때문에 뭐 분갈이를 하긴 좀 그렇고 그냥 마사토나 40% 정도 섞은 흙에다가 삽목해 놓은 가지를 다시 꽂아 놓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 한창 무더위가 시작되는 때라 이렇게 다시 옮겨 심어도 뿌리가 놓을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. 작은 화분으로 분갈이 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. 지금 한창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다른 화분에 비해 특별히 물관리를 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잘 자라는 것으로 보았으면 이제 뿌리가 완전히 내린 것으로 생각됩니다. 이제부터는 이것을 조금 작게 문제처럼 키울 생각입니다.